안녕하세요. 강사 박현숙입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기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터의 개념과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죠. 1번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다. 저희가 모델링을 하던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던 다 컴퓨터로 제작을 합니다. 그죠? 저희가 손으로 만드는 방식보다는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제 형태가 더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2번,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재료를 한층한층 쌓아가는 적층의 방식이죠. 적층 방식은 제작 속도가 느리죠. 느립니다. 절삭 가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절삭 가공은 기계 또는 공구를 이용하여 제품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3D 프린터와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잉크젯 프린터에서 쓰이는 것과 유사한 적층 방식으로 입체물을 제작하는 방식도 있다. 이 말도 맞는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문에서 최초의 3D 호환 표준 포맷 엔티티가 나오게 된다면 답은 IGES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IGES는 예전에는 이제 2D만 지원이 됐고요. 이제는 3D 데이터 포맷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GES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크죠. 용량이 크다. 무겁다.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런 단점을 보완한 아이가 STEP 파일이 되겠습니다. STEP 파일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데이터 포맷으로 2D는 지원이 안 되고요. 3D 호환 표준 포맷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기 1번에 XYZ 보시면 이게 3차원 좌표계죠. 2차원 좌표계는 X값과 Y값만 가지는 아이고요. 3차원 좌표계는 여기가 X값, 여기가 Y값이라고 할때 Z값 높이를 가지는 3차원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STL 파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델링 하신 후에 3D 프린터로 넘길 때 SD 파일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넘기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IGES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3D 호환 표준 포맷 엔티티라는 얘기가 나오면 IGES 선택하셔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정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합은 스캔 후에, 그죠? 스캔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점들을 합치는 과정을 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부분을 나누어 스캔할 때 사용되는 것은 정합용 마커입니다. 정합용 마커는 산업용 고정밀 라인 레이저 측정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산업용 고정밀 라인 레이저에 왜 많이 쓰이냐면은 얘가 치수 정밀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밀 라인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정합용 마커는 볼 형식이에요. 정합용 마커는 이제 3개 이상의 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암용 마커가 되겠습니다.